여러분은 이번 주차 수업을 통해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고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현대적 전개를 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공연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요소를 통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화합의 장, K-공연. 이번 주차는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역사를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난타, 구판, 단오제, 산대이와 마당놀이를 알아보고 끝으로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의의를 이야기하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역사. 이번 차시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연행 형태와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한국 전통 공연예술의 사상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일으킨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수렴하여 독특하고 풍부한 연희 문화를 창출해온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에서 기인합니다. 동아시아 공동의 연희 문화인 산악, 백희가 한국의 고대 삼국시대에서 서역과 중국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노래와 춤, 놀이 등을 토대로 삼국은 고구려악, 신라악, 백제악과 같은 수준 높은 연희를 발전시켰고 이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백희, 가무백희, 산대잡극, 산대희, 나리에, 나희 등의 연희 종목 및 조선 후기의 산대놀이, 가면극, 판소리, 꼭두각시놀이 등 그런 발전된 양식으로 한국적 변용을 통해 토착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한국의 것으로 소화하는 힘, 바로 문화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인 장천 1호분 북쪽 벽에 그려진 백희 기약도는 탈을 쓴 채 큰 나무를 타는 원숭이, 칼과 방울을 던지며 재주를 피우는 사람, 마술사, 춤추는 무희와 악사 등 놀이마당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5-6세기 삼국시대의 서역과 중국을 지나온 인도 서역계 유량 집단 등이들이 고구려를 거쳐 백제, 신라와 일본까지 흘러들어갔으며 이러한 연희의 흔적이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K-POP의 한류 열풍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대중음악을 한국에 받아들여 한국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풍부한 한국 팝, K-POP을 만들어냈습니다. K-POP은 무대 위에 펼쳐진 악가무 외 배경, 구성원, 동선, 의복, 스타일 등의 종합예술체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한국의 것으로 소화하는 역량에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이 감탄하고 주목하는 K-문화인 것입니다. 공연예술이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표연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가는 형태의 예술을 가리킵니다. 현장성, 종합예술성, 동시대성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한국의 전통 공연예술은 민족의 고유한 전통예술만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꽃피워 이룩한 독특한 문화이다. O,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한국은 독자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렴하여 풍부한 연희 문화를 창출해왔습니다. 삼국시대 서역과 중국에서 전래된 산악과 백희는 서역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국 및 일본에 전해져 동아시아 공동의 연희를 형성하였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예술 작품, 예술가, 무대, 관객의 4대 요소가 갖추어진 예술 장르를 뜻합니다. 엄밀히 말해 공연은 오늘날의 개념이지만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전통시대에도 오늘날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는 활동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시 공간에 연행자와 연행된 악, 가무가 있고 감상자가 존재하는 모든 예술 행위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굿이나 한 판 버리자 라고 할 때 판은 곧 무대, 마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유로 마당극, 판소리 등의 공연 예술의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전통 공연 예술의 개념은 개별 예술 장르들의 연행 항목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여전히 통일된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이를 전국의 전문, 비전문인에 의해 전승되는 공연 예술 분야인 음악, 무용, 연극, 놀이, 의식의 원형 및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개발, 창작된 공연 예술 분야로 설정하였고 전통 공연 예술진흥법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으로서 전통 음악, 전통 무용, 전통 연희 등 소리와 몸짓을 주된 요소로 하는 예술 행위 및 그 성과로 정의하는 것에 따라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통 음악, 전통 무용, 전통 연희를 포함한 전통 예술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예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연 예술은 고대 시대의 건국 신화와 제사 의식에서 시작되어 불교와 관련한 기악이나 탈춤과 샤머니즘, 무속을 통한 군놀이 등으로 이어졌고 조선 시대 후기에는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개화기에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새로운 무대 형식이 도입됨에 따라 무대와 관객이 구분되는 서구식 공연 형태로 변화되었으나 점차 전통에 대한 탐구를 통해 다시금 한국식 공연 예술의 본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연 예술은 각 예술 장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타 장르와의 융복합 공연으로 종합 예술을 이루며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한 시대와 한 장르로 정의할 수 없는 공연 예술로서 독특한 K공연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예술은 고대부터 시작된 종교 제의에 포함된 악, 가, 무와 서역에서 전래된 연희들이 합쳐져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즐기던 축제 형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용한 후에는 한국인들의 미감에 맞게 재생산해내는 문화 역량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전통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공연 예술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장르의 융복합의 종합 예술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